방금 전에 GBC 옆에 한옥빌딩하고 그 언론에서 좀 나왔다라는 그 매매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삼성동하고 여기 탄천 쪽으로 가는 올림픽대교 가는 쪽으로 된 도로예요, 여기가. 보은사로죠, 보은사로. 여기 보이시는 원주 추어탕 있잖아요. 매매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이게 앞뒤 도로가 있어요. 앞뒤 도로가 있고, 2억 3천 정도 매매가 됐고요. 이런 매매 사례가 있어서, 자, 걷다 보니까, 저기 도로변으로 삼성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매매 사례고요.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건물이, 34억에, 한 3년 전에, 약 3년 전에, 1억 2천 개, 약 2억 2천 개의 매매가 됐어요. 이건 3천이 넘는 게 3천이 넘어요. 건물 매매 사례가 있고, 여기 바로 옆에 지금, 패스파이브라고 해서 건물을 했잖아요, 건물을. 이 건물은 4년 전에 159억. 이것도 약 1억 2천 대에 매매가 됐어요. 와. 여기 보면, 무역센터가 바로 앞이잖아요. 네. 여기 바로 앞이 이제 GBC 블럭. 아, 센터가 보이네요. 네. 그 GBC 블럭에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엑스프레소라고 인스톱 들어가 있는 이런 물건이에요. 여기가 98평이고요. 소녀예요. 소녀고, 지금 약 매매 가격으로는 300억이에요. 매매까지 지하 1, 2, 3, 4, 5층으로 됐고요. 저희가 오늘 그 GBC 근처에 있는 물건으로 해서 보고 매매 사례도 보고 하다 보니 제가 결론으로 되는 것들은 이면은 2억에 매매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3억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 안쪽도 3억 하다 보니 지금 어떤 시장 분위기상 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들은 저 도로에도 매매됐었던 게 2억 대 매매된 게 있지만 그래도 이 블럭의 GBC 라인으로 있는 거는 약 3억 정도를 호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물이 건축상 받았던 그 건물이죠? 네. 정말 멋있어요. 자, 오늘 콘텐츠 내용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매매 사례로 보여드릴 게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배우분이 5년 전에 매입해서 화제가 되었던 물건인데요. 어떤 배우일까요? 저 뒤에 보이는 그 흑흉가라고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네, 저 물건이 배우 전지현 씨가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약 300억대에 구입을 하셔서 네. 대단히 좀 큰 부지를 네. 이게 대지가 355평이거든요. 와, 엄청 넓네요. 넓죠. 근데 또 제곱미터당 평당가를 보시면 더 놀래요. 평당가 얼만데요? 9,100만 원에. 와, 요즘에 3억대에 나온 거에 비하면 진짜 잘 산 거네요? 그쵸. 거기는 GBC 블럭에 대한 어떤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고, 네. 매매됐던 사례들이지만, 여기는 또 GBC 반대쪽이에요. 네. 아센타워 뒤쪽. 네. 일명 말하는 삼성동의 먹자거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2차선 도로변의 소녀죠. 네. 근데 여기가 현대백화점에 어떤 주차장이 있어요. 이쪽이. 네.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 말고 어떤 건물이 빌딩이 섰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네. 주차장 생긴 바로 옆에 흑동가 이 부지가 전지현 씨가 사신 건물입니다. 마지막 매매 사례입니다. 아, 요 근처에 대표님 좋은 매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행정동상 삼성동이에요. 네. 신주 찹쌀 순대집 들어가 있는 건데요. 2층에는 오송에요. 3층 스테이. 그리고 지하에는 음식 주점이 있는 거. 그리고 코너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280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280억에. 그리고 대지가 129평이고 연면적이 285평이에요. 대지 한 평당 2억 1,7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총 가격 280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나 투자로 나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노선 상업지를 네. 얘기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듯이 여기도 영동 대로도 노선 상업지예요. 아이파크 아파트 하니까 이게 3동 정도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파워팰리스가 주상복합으로 뭐 미분양이다 했다 하더라도 네. 히트를 치고 그 이후에 솔직히 이런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파트지만 네. 그런 거와 좀 다르게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좀 세대수를 좀 줄이고 고층으로 해서 이런 아이파크를 짓고 나서 이 아이파크가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거죠. 와. 우리 아이파크의 이면에 좀 네. 주택을 좀 몇 개 볼 게 있어서 와.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 안에 제가 온 거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네. 분 계시잖아요. 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요? 예, 예. 그 소유하고 온 주택에 한 곳으로 네.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여기 거를 공매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소유하고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이건희 네. 회장님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쪽에 주택단지들 보면 보통 전용주거지역이거든요, 이쪽이? 네, 전용주거지, 일반 네. 주거단지가 아니라 그렇죠, 용도지역에도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네. 강남에 딱 세 곳이 네. 전용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네. 한 곳은 삼정호텔 뒤나 국기원 뒤쪽에 있는 그쪽이 전용 네.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곳은 대치동 네. 음마 사거리에 음마 아파트 건너편 블럭에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네. 또 한 곳이 마지막이 여기 아이파크 뒤에 바로 옆에 여기가 이건희 회장님과 뭐 이웃이 되다 했던 남대광이라는 젊은 기업가입니다. 그분이 이거를 현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야,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네.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있네요. 네, 그 30대인 사업가 젊은 분인데 그래서 화두가 되었었던 단독주택입니다. 바로 옆이네요. 아이파크 건너편 쪽으로 가서 네. 건축물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봉은사 자체가 아세요? 여기 언제 생긴지? 봉은사 언제 생겼어요? 근데 좀 뜬금없긴 해요. 이 대도시에 저런 절이 있는 게. 그렇죠. 네. 저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고 또 찾다 보니까 찾았는데 저게 통일신라에 사찰로 지어졌었던 거예요. 통일신라 엄청 오래됐네요. 그럼요. 그러면 뭐 한 약 1300년이 넘었죠. 우와. 1300년 전에 통일신라 때 지어진 사찰입니다. 저게. 와. 그리고 그 당시 때는 DBC나 아셈타워나 아셈이나 트레이드타워 있는 쪽이나 저쪽 있는 블럭이 이쪽이 다 봉은사 부지였대요. 맞아요. 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다 봉은사 부지였대요. 봉은사 부지. 우와. 네. 네. 이 사찰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삼성동에 또 오래된 식당이 있어요. 네. 곰바우라고. 네. 곰바우라고 저 골목길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곱창이나 양대창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곰바우라고. 아, 근데 거기가 보니까 막 연에 한 60억, 70억씩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유명한데요. 30년이 넘은 식당인데 네. 양대창 이런 걸로 유명한 데죠, 어떻게 보면. 네. 쭉 내려오시면 네. 여기 보면 뭐 이 건물들 있잖아요. 네. 삼성동이 특이하게 개인 소유의 건물이 많아요. 와.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이분도 엄마와 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건물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봉은사역 3번 출구 앞에 다시 돌아왔네요. 예, 예, 다시 왔어요. 여기 블럭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짧게 좀 찍었습니다. 뭐 오늘 재계의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신 이건희 회장님의 집과 그리고 또 그 이건희 회장님의 집 바로 앞에 젊은 사업가가 현금을 주고 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또 다음부터는 물건을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